프로듀스 101이응 안녕하세요. 출연 과거, 덕분에 의외화 캐스팅? 프로듀스 101이응 안녕하세요. 출연 과거, 덕분에 의외화 캐스팅? 프로듀스 101에 출연해서 바른 생활 귀요미리도 캐릭터로 많은 사랑을 받았던 이응. 상남자, 니가 알던 니가 아냐, 오리틀걸 등의 무대를 보여줬지만 결국 23위의 순위로 20위권 생방송에 가지 못하고 11위권 101 데뷔도 하지 못했었죠. 그런 이응이 알고 봤더니 프로듀스 101 출연하기 전 안녕하세요 나왔던 과거가 있더라고요. 2016년 3월 7일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에 출연했던 이응 모습. 당시 반평생 부모님 가게 일에 매여 사는 16세 남학생으로 출연을 했더라고요. 이응은 인천 한일초등학교를 거쳐 정각중학교, 한림예고 재학 중인데요. 당시는 중학생 3학년 신분으로 출연한 것 같아요. 당시 이응 부모님은 문구점, 금은빵, 속옷 가게 등 3개의 가게를 운영했는데 한 푼 안 받고 8년 동안 알바를 하는 중학교 3학년 효자 소년으로 출연한 이응. 근데 가게가 3군데면 이응 집안 가정 형편도 괜찮을 것 같고 재력도 있을 것 같은 사업 3군데 하면 은근 현금 부자 알부자일 것 같은데 말이죠. 기역기역 집안 형편 괜찮을 듯 기역기역. 당시 훈훈한 외모로 안녕하세요에서 방청객에게 큰 호응을 받았고요. 알바하면서 부모님 몰래 500원 4개 정도 가져간 적 있다고 고백하며 귀가 빨개지기도 했죠. 근데 그렇게 알바하면서도 전교회장 자리를 유지하며 가게에서 공부해서 학업 성적도 정말 우수했다고 하더라고요. 미모, 인성, 효심, 성적 다 챙겨간 듯 디귿디귿. 그 당시 안녕하세요가 워낙 화제가 되어서 3개월 후 6월 27일 안녕뉴스 코너에 다시 출연하기도 했는데요. 여전히 문구점 금은빵에서 직원처럼 일하는 의웅이 모습이 화제가 되었죠. 기웃기웃. 그래도 원래는 7시간씩 근무했는데 1에서 2시간으로 줄었다고 기웃기웃. 여튼 안녕하세요 덕분인지 그 이후 여러 소속사에서 연락이 왔고요. 그러면서 위화 들어가서 안형섭, 저스틴 등과 함께 프로듀스 101 시즌이 합류하게 된 것이지요. 안녕하세요가 이응 인생을 바꿔놓은 듯 기웃기웃. 근데 프로듀스 101 때 의용이 분량이 너무 없어서 안녕하세요 보다 더 분량이 작다고 할 정도 기웃기웃기웃. 그래도 위화 보이즈 새싹주 조만간 데뷔한다고 하니 의용이 모습 볼 수 있겠죠. 순발식 탈락하면서 101보다 더 멋진 그룹이 되겠습니다. 당찬 포부를 밝히기도 했으니